명인 명창 풍류랑 과시 이제 하세요 시작. 명인 명창 풍류랑 과 아진호사시 격조군 태워 앞세우 일등 세약수 통영관 방패철룡 안장마를 태우고 팔도 풍류남아 성세도 있고 화력도 있어 아름마리 못도 알고 간드러지겠던 풍류남아 수급에 앵병우두구모와 각기 자나뱅찬창만 허여 팔도강산을 구경할제 경상도 태백산 낙동강을 구경하고 전라도 지리산은 섬진강자샘 섬진강을 구경하고 시작 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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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진강을 구경하고 충청도 계룡산 백마강을 구경하고 황해도 구월산은 공직수거를 구경하고 울산 대동강을 구경하고 함경도 백두산은 도만강을 구경하고 강원도 금강산은 경호고 경기도 삼각산은 임진강을 구경하고 왕십리기 청원용이요 태산대하이기 전부 금성이라 동남산은 절경산이요 한강은 말년수라 북악은 농만봉이요 청천삭주러건 대춘세건이 세려장인지 천하 지정하여 빨리 건곤 만한 중이라 수락사르 폭포수 남한의 서장대 이화정 탕춘대 피론대 세검정 백년동 달뜬어경 구경 여가며 얼지르고 걸어며 돌아보세 내가 보니까 역시 명창이요 너무 숨구형이 좀 빨리 했죠 박을 아니야 잘했고 지금 외우지 않았으면 그렇게 따라서 못해 나고 그러니까 보니까 잘했어
그리고 지금 거의 소리가 다 된 거야. 좀 어디가 조금 저기 하는데 거의 된 거라서 허식었어. 한 달 닦아야 돼. 충분히 잘 허식었어. 자, 이렇게 짧은 노래를 자 이렇게 짧은 노래를 하시는 회원님들은 두세시 어울려서 흥타령이나 뭐 이런 거를 합창으로 두세시 어울려서 한 3분 정도를 또 짜세요. 긴 회원님들은 7분, 8분들 한단 말이야. 짧은 회원님들은 3, 4분에 끝난다고. 그러니까 형평이 안 맞아. 그러니까는 그렇게 짧은 노래를 하시면은 한 두세 분이나 서너 분이 어울려서 흥타령을 한두 곡을 같이 해가지고 합창을 또 만드셔서 무대를 그분들끼리 또 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마저 한 7, 8분의 그 밸런스를 맞추자 이 말이야. 어떤 회원님은 길고 어떤 회원님은 너무 짧잖아 무대 점유율이. 그러지 말고 똑같이. 그러니까는 만약에 긴 노래를 하신 분은 안 하더라도 그거 전체 합창에서 해야지. 그거는 전체 합창도 할 거니까 전체 합창에서 하고 짧은 노래를 하시는 회원님들은 두세 분씩 어울려갖고 흥타령이면 흥타령, 개구리 타령 개구리 타령 뭐 짤막한 노래를 해서 다시 그 모자라는 분량을 채우시라 이 말씀이에요. 한 3분 정도. 뭔 말씀인지 알겠지요? 그렇게 하셔요. 그래야 공부가 됩니다. 그것까지도 다 제가 지도창 해드릴 거니까 짜서 그렇게 하세요. 네. 선생님 성준풀이는 6절까지는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6절까지 다 하면 그 얼마나 길어요. 그렇게 왜 다 합니까? 그거를. 그렇게 안 해요. 이제 성준풀이를 하시게 되면은 3절 정도에서 끊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너무 길어. 6절을 어떻게 다 합니까? 안 되죠.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 성준풀이를 오늘 봐드릴게요. 맞아. 자. 이럴 때 또 다른 사람도 공부가 되는 다른 회원님들 다 공부가 되잖아, 이때. 이 성지풀이 하십시다. 잘한 사람도 공부, 못한 사람도 공부. 해보고 하시면 돼. 자기 하세요. 그냥 다 자기가 하시면 돼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명인명창 선생님 혼자 한번 해주세요. 예,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잠깐만요. 녹음 들어가세요. 명인명창. 잠깐만요. 우리 저기 뭐야 정말 쌤이 그래야 잘할 수가 있어. 네. 내가 혼자 해드려야. 그러니까 혼자 해드릴게요. 그럼요. 누르세요. 명인 명창 풍류랑과 가진 호사 시켜 교군 태워 앞세우고 일등 세악수 통영갓 방패철룡 안장마를 태우고 팔도 풍류남아 성세도 있고 화려업도 있어 아름다리 멋도 알고 간드러거지겠는 풍류남아 수급의 행정 모두 모아 각기 자나뱅 찬창만 허여 또 강산을 구경할제 경상도 태백산 낙동강을 구경하고 전라도 지리산은 섬진강을 구경하고 중제항도 계룡산 백마강을 구경하고 황해도 구월산은 옹진수거거거를 구경하고 울산 대동강을 구경하고 함경도 백두산은 구만강을 구경하고 강원도 금강산은 세류강을 구경하고 경기도 삼각산은
임진강 얼구영고고 왕심리기 청원용이요 태산대학이 전부금성이라 중남산은 철저건산이요 한가한 말년수라 북악건농만봉이요 청천학주르건태춘세건이 세류재앙인지 천하금곡 사방산세는 지정하여 말리 건곤 만한 중이라 수락 사르폭 포수 남한에서 장대 이화정 탕춘대 피론대 세검정 백년동 달뜬 의경 구경하여 가며 얼찌르고 그러며 거놀아보세 감사합니다. 이것을 자주자주 들으셔갖고 매끌매끌하게 저번에 인생 백년 할 때처럼 그렇게 잘해갖고 오셔야 돼. 네. 그때 얼마나 잘하셨어. 우리 변 선생님하고 우리 정화쌤이 얼마나 내 체면을 세워주셨어. 우리 토요반의 명예를 살려주신 분들 아니야. 기대가 잘못 커요. 거기다 대고 이제 유진님하고 우리 저 유진이님하고 저 우리 송아님이 합세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너무 잘하시더라고. 나 벌써 이제 내 내식이 확보가 된 거야 지금 나는. 진짜 나는 지금 진아가 또 나 지금 젊은 내가 지금 진아가 난 지금 좀 궁금해 지금. 진아가 진아가 잘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또 송아처럼 앙큼하게 잘하면서 못하는 척하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이제 사람이 더 잘해요. 그러니까 내가 볼 거야 내가 지금. 내가 가요가 돼요. 아니 근데 진짜 되게 존경스러워. 저번에 그냥 우리 회식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딱 던졌는데 그렇게 됐지? 이게 지금 확 추진이 됐다는 게 진짜 와 이거 대단한. 그게 불 질러놓고 그렇게 저기 혼자 그 발뺌은 안 된다. 자, 성적풀이 해볼까? 좀 남았으니까 시간. 에람 반수 시작. 에람 반수. 에라 대신이야. 대활전으로 설설이 날이 소서. 진묘 절대 가인이 개누군냐 우락중 먹어가는 빈백년소년행 나에게 변신춘 아니 놀고 무엇터리 한송정소를 베어 저그맣게 패를 모아 한강 띄워놓고 명안주 많이 싫어 술렁숲에 뛰어라 강릉 경포대로 가자 에라반수 에라가 대신이야 대활연으로 설설이 날이 소서 어디 맨유 경상도 안동 땅 제비원 안에 솔씨받아 엄동산에 던졌더니 많은 그서
오성 이대 성주는 와가 성주 저집 성주는 초가 성주 한대간의 공백 성주 초년 성주 이제 성주 27배 3년 성주 37, 4년 성주 마가지막 성주는 시곤 일곱 이로다 대활 여한으로 설설이 날이 소서 생각 밖에 잘했고 생각 밖에 잘했고 몇 군데 틀린 데는 다 고쳐야지. 그래도 선생님께서 한번 이렇게 제대로 걸 이렇게 예, 내가 3절까지 다 넣어줄 테니까 여기 물 좋게 줘봐 은영. 따뜻한 물로 줘. 선생님 못 가겠다. 목은 가지요. 그래도 해줘야지 어째요. 그래야 또 연습을 해갖고 올 거다. 그래서 연습하게. 나 얼굴 지금 막 올랐다니. 그럼 빠르게 지금 술 몇 잔 잡수신 분 같아. 술 못 이래 안 오르는데 그냥. 그러니까 그냥 홍조야 홍조. 감기 때문에. 홍시감 같아. 예. 한잔 뒤지고 너무 뜨거우세요. 응. 딱이야 딱. 완전 맞춤이다. 얼굴하니 두 분이 이쁘십니다. 언니도 얼굴로만이 되게 빨개. 자기도 빨갛다. 이러다 우리 모두 감기 걸려. 조심해야 돼. 자, 3절까지 넣어드릴게. 이거는 이제 우리 명자님을 위한 거니까. 에라만수 에라 태신이야 대활 여흔으로 설설이 날이 소서 대신이 흐르구나 놀곤 돌곤 놀아가 봅시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낙양성 심리호에 꺼라진 저거 묻은 먼 영웅호걸들이 몇몇이며 절대가인이 개 누구냐 우락중벌 미백년소년 행운아기 변신춘 아니 놀고 무엇터리 한송정소를 배워 조그맣게 배를 모아 한강 띄워놓고 술이며 간주 많이 싫어 술렁숲에 뛰어라 강릉 경포대로 가자 에라 만수 에라가 대신이야 대활 여한으로 설설이 날이 소서 성주야 성주 누구나 성주 금복원이 어디 맨요 경상도 안동 땅을 제비관에 솔씨마도 범동산에 던졌더니 많은 그 소리 점점 자라나서 황장목이 되었구나 둘이 지둥이 되었네 낙장수의 적 벌어졌구나 대활 여한으로 설설이 날이 소서 이댁 성주는 와가 성주 처집 성주는 초가 성주 안 돼가
안에 공백성주 천년성주에 저거려 성주 스물일곱에 삼년성주 서른일곱 사년성주 마지막 성주는 쉰일곱이로다 대활 여한으로 설설이 날이 소서 그렇게 해가지고들 이제 오셔요. 다음 주에는 우리 저기 봄소리님을 비롯하여 또 이렇게 봐드릴게요. 저 그리고 저기 저기도 우리 저기 유진이도 다시 본다잉. 왜냐면 이제 짚고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고 우리 저기 변 선생님도 만들어 오실 수 있으면 만들어 갖고 오셔요. 예. 그리고 저기 들어보셔. 세종님은 가장 자신 있다고 할 때 내가 그걸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속 들으셔. 강박관념 갖지 마시고 그리고 부담도 갖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셔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